김창기 선생. 홍 회장한테 지도 행방 얘기했습니까? 홍 회장? 홍일곤 회장이 당신 심문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어. 이제 알겠군, 이금모를 꾸민 자가 누군지. 홍일곤 그자였어. 나 당신이 누군지도 알아. 고성 윤정은 선생의 손자 윤중태 검사. 그래요, 내가 윤중태입니다. 나 지금 당신 도와주러 왔어요. 혹시 지도행방 얘기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얘기했으면 나한테도 말해줘요. 나라의 보물을 민족 반역자의 아들한테 내줄 순 없잖아요. 당신은 그자의 사위인데. 그 전에 나 윤재홍 선생 손자입니다. 당신 할아버지 백산의 동지가 바로 내 할아버지였단 말입니다. 아니, 배신자겠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우리 아버지 만나러 오셨다더군. 자식이 위험할까 봐 당신 신분도 감추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어.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그자가 배신자라는 증거를 보물들과 함께 묻어뒀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애타게 그 지도를 찾는지 알 것 같아. 보물보다는 당신 할아버지의 실체를 세상에 알고 싶지 않은 거겠지. 당신 이야기 신문에서 읽었어. 독립운동가의 핏줄 검사가 되다.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지.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게 생긴 거야.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어쩌면 당신 장인 홍일곤도 모르고 있었겠군. 자신의 친일 핏줄을 감추려고 당신을 사위로 맞이할 수도 있었겠어. 당신은 그자의 재산을 노린 거고. 그런데 어쩌거나 홍일곤이가 보물을 찾으면 당신은 빈껍데기인데. 원래 배신자는 아무한테도 환영을 못 받거든. 그 입담으로 이 비밀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역사적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당신들은 실수한 거야. 내 아이를 건드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그 입담으로 그랬지.